벤츠 C클래스. 사진 한국경제 DB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C클래스 1378대가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벤츠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C클래스 2007년 1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일 제작 1378대를 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에어백 제어 장치 내부 결함으로 습기 유입 시 전원 공급 장치가 부식돼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충돌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터지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수입